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늦게 와가지고요. 10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 네, 참. 이 본의 아니게. 안 그래야 하지 않나. 코가 꽉 막혔네요. 계속 이 음악이 나오는 동안도 미친 듯이 기침과 콧물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아, 살짝 정신이 없는데요. 아, 네. 아무튼. 아, 감기는 아니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감기는 아닌데, 이렇게 가끔씩 제가 이렇게, 알러지처럼 병원에서 그러기를 콜드 알러지라 그러던데, 이 바깥 날씨와 이 안쪽 날씨가 많이 다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선풍기를 많이 쬐거나, 뭐, 많이 쐬거나, 에어컨이 심한 곳에 들어가면 갑자기 막 이렇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단지 이렇게 제가 좀 코를 계속, 네. 훌쩍훌쩍거려서 좀 약간 들어오실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하고요. 아, 오늘도 좀 지각 안 한다고 했는데 지각쟁이로 찍혀서 죄송합니다. 네, 아, 이게 외국전서도 하고 난 다음날에 꼭 이러네요. 네. 회사에서도 찍혔어요. 이게 뭐 고참이라서 그런 거, 나 후배가 노리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예, 뭐, 그렇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은 후배, 아니, 발칙한 뉴스를 시청하는 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발칙한 노조를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네, 아, 열심히 할게요. 죄송해요. 아, 네,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일단은 오프닝에서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 횡설수설했는데. 아, 이거 사진 다들 보셨죠? 사실 제가 발칙한 뉴스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 뭐 사진 한장 보는 게더 충격적일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거 저는 그림 그린 건줄 알았어요. 설마 강이, 흘러가는 강이 이런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지금 낙동강 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에서 공개한 항공사진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부산시민운동본부에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낙동강 삼각 나루터부터 창녕 본포교에 이르는 전 구간에 대해서 항공 촬영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진만 봐도요, 이게 아, 오염이 됐어요라고 하고 나서 사진을 보는 게 아니라 사진만 봐도 뭔가 이상합니다. 이게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보면 우선은 민중예술위 기사에도 있습니다. 대구 화원유원지와 산문진교? 삼운진교, 네, 상류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인데요. 항공 촬영한 모습입니다. 여기가 낙동강하고 금호강이 만나는 지점이라고요. 근데 강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강줄기가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색깔이 다릅니다. 오른쪽은 푸른빛이고요. 왼쪽은, 아니죠. 오른쪽은 검정색이고요. 강이요. 검정색이고, 왼쪽은 녹색을 띠고 있어요. 근데 이게 녹색이면 괜찮은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녹색이 이 녹조 때문이라고 해요.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검은색은 또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여기가 확실하게 색깔이, 저는 맨 처음 보고 이 검정색 그 강물이 무슨 기름이 이렇게 낀 건가? 혹시 기름이라도 유출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한쪽은 녹조 때문에 녹색이고, 금호강 함유지 물은 검은색이라고 합니다. 그 자세히 또 찍은 사진을 보면요, 이 푸른빛 돼 있는 사진 있잖아요. 거기가 완전 바닥에 녹조가 가득 쌓여 있는, 정말 무슨 이 침전물이 가득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눈에 띄어요. 예, 이게 뭐 거의 물이 이 근처에 제대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성주대교 하류 지역에서도 물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폐준설선이 방치돼 있다고 합니다. 예, 그대로 있는 모습도 사진에 눈에 띄네요. 그리고 뭐 그냥 아주 가까이서 찍은 것도 아닌데 항공 사진에 다 이렇게 녹조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들이 눈에 보여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쪽, 감천 함유지 하류. 이 지역에도 퇴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녹색으로 돼 있는 부분 옆에 이렇게 누런빛으로 이렇게 퇴적이 되고 있어서 강에 이렇게 왜 초록색에 노란색 물감을 쭉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이게 막 이게 흘러가는 강에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퇴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재퇴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ING 형태로 항공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무슨 정말 이 장면 보고 샌드아트 아시죠? 모래로 이렇게 쫙 뿌린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그림 그리는 샌드아트 있죠? 그 샌드아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예. 예, 합천포 하류 지역 이런 지역에 재퇴적이 그 녹조 강물, 녹조가 쌓인 강물 아래에서 재퇴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인데요. 물 색깔이 정말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뭐 합천포 하류 그리고 한강 합류지 쪽에서도 물 색깔이 시커먼 물과 퇴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물과 그리고 녹조되어 있는 물,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서 정말 인위적으로 물감을 여러 개를 이렇게 섞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예,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도 참 신기한데요. 예. 이러고도 4대강으로, 예, 각하가 우리 강을 살리겠다고, 4대강 사업으로 강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역시나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강을 죽이는 일이다. 라고, 예, 볼 수가 있죠. 그죠? 이건 뭐 명백하게 사진 한 장으로 드러나 주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4대강에는 뭐 강이니까 당연히 물이 많겠죠. 근데 바로 옆에 있는 300m 옆에 있는 나무들은 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이거 뭐 이것도 이제 가뭄이랑 마찬가지 일인데 이야기인데, 강은 그쪽에서는 뭐 어차피 뭐 보호 짓고 이렇게 했으니까 물이 많은 것은 당연한데, 제대로 순환이 안 되니까 썩어 들어가고 녹조 생기고 이러는 상황이고요. 무슨 녹조 끼들, 이 수조에 녹조 물 담아놓은 것처럼 녹조가 끼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바로 300m 옆에서는 이 물을 올려줄 어떤 뭐 장치나 뭐 이렇게 해줄 게 없어서 바로 옆에서는 나무가 또 물이 없어서 말라주고 가는, 가뭄이라서 말라주고 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어느 한 지역만 그렇다면 그 지역만 뭐 그런 거 아닐까? 그 지역만 좀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 사진 찍은, 항공사진 찍은 지역들이 꽤나 광범위하고요. 항공사진이 뭐 이런 조그만 지역 찍는 게 아니잖아요. 먼 지역, 넓은 지역을 찍은 상황이고요. 삼강 나루토부터 창녕 곰포교까지 이 낙동강 사업, 4대강 사업을 한 이 낙동강 지역주를 쭉 따라서, 이 낙동강이 굉장히 긴 강이잖아요. 이 강을 따라서 쭉 사진을 찍은 결과 곳곳에서, 곳곳이 아니라 거의 전 구간에서 이런 그 물감을 뿌려놓은 듯한 녹조 그리고 재퇴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더라. 네. 그리고 강물이 썩어 들어가고 있더라 라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네, 참 이게 22조 들여서 대체 강을 썩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냅뒀으면 잘 흘러갈 강을, 여태 잘 흘러가고 있었던 강을 굳이 22조 들여가면서 썩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정말 욕 나오죠? 댓글로도 다들 막 욕 나온다고. 이게 바로 녹색 성장? 녹조가 성장하는 녹색 성장?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근데 그런 거 하지 않았었나요? 갑자기 기억나는데 4대강 한참 공사하니 뭐 많이 했을 때 물 수질을 이렇게 검사하기 위해서 로봇 물고기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었나요? 로봇 물고기? 그렇지 않아요? 그 로봇 물고기는 어떻게 되나? 로봇 물고기를 돌리는 건 아니죠? 지금 아직 로봇 물고기를 돌렸다면 로봇 물고기에 녹조가 가득이었을 텐데. 아, 그게 아직 실용화가 안 됐군요. 역시 그때 그냥 막 던진 말이었죠. 뭐라도 이제 좀 첨단, 녹색 성장 얘기하면서 첨단 뭐 이런 이미지를 좀 주려고 로봇 물고기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돈 엄청 들어가지고 하겠다 얘기했다가 다들 비난이 부풀치면서 아직 실용화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또 이왕 이렇게 된 거 녹색 물고기, 어차피 물고기들은 못 살 테니까 조만간에 다 죽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면 강물이 다 썩어 들어가는데, 그러면
로봇 물고기를 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로봇 물고기를 넣으면 이끼에 끼어서 작동이 안 됨. 여러모로 딜레마입니다. 네, 이도저도 안 되는 지금 뭐 그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뭐 강이 썩어 들어가는 것도 썩어 들어가는 거고, 특히나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이 부산 시민들의, 경남권 시민들의 식수로 이 사용이 되는 물이잖아요.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며칠 전에 발칙한 뉴스에서 이 다른 지역에, 정확하게 기억이 어느 지역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강원도 쪽인가? 어떤 지역에 제가 이게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 제가 말해놓고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떤 지역에 댐을 건설을 하겠다고. 그죠? 용유담. 맞아요. 어머, 센스 넘치시네요. 용유담. 아, 지리산 댐이었네요. 지리산에 있는 용유담을 수모를 시켜서 거기에 댐을 건설을 할 예정이다. 이 용유담, 그러니까 지리산 댐이 원래는 뭐 이렇게 가뭄 홍수 대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은 낙동강 쪽으로, 그러니까 그 부산 시민들의 시민들 쪽으로 물을 흘려보내주기 위해서 지리산 댐을 건설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바 있어요. 발칙한 뉴스에서. 기억나시죠? 갑자기 기억나네. 네, 이게 지금 어차피 부산 시민들, 경남권 시민들에게 지금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낙동강이 다 썩어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물을 좀 뽑아다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그러네요. 참, 그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너무 내가 오해하는 건가? 그럼 그 댐들도 썩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시는데요. 그럼 지리산 용류담, 지리산까지 다 썩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야, 정말 손만 댔다 하면, 손대면 그냥 다 줄줄이 썩히고 계시네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죠? 아, 전국토의 녹색화 사업. 네, 전국토의 녹색화 사업. 정말 녹색 성장 제대로 하고 계십니다. 아주. 그냥, 네. 이러고 전국의 이 강을 다 썩어서 죽인 다음에 미국이나 일본에서 물을 수입하는 거죠. 대박이죠? 미국산 물. 막 아주 비싼 값에. 어떠냐? 너네 American made in America 물, 좋아하지 않냐? 이런 게 바로 고품격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고 나서 새누리당은 녹색당으로? 예, 네. 대박이네요.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롤링스톤스의 노래, Painted Black. 의미심장한데요? 강에다 까만 페인트? 네. 네, 황규영의 나는 문제 없어. 이날 생각나네요. 어릴 때 꼬꼬마였던 시절에 이 노래를 즐겨 불렀던 것 같은데. 근데 원곡이 아니래요. 원곡이 아닌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고 멜로디만 기억이 나서. 예, 황규영의 노래는 맞고 원곡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앨범은 나는 문제 없어가 맞고요. 네, 원곡이 어땠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오래전이라. 꼬꼬마 시절에. 원곡이라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요. 네. 뭐 아무튼 다른 이야기를 짧게 나눠보고요. 벌써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돼서 벌써는 아니고 오늘 힘들게 왔는데. 제가 오늘 오프닝 이야기로 4대강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낙동강 이야기를 들려드렸었죠. 사실 이번 주 내내 거의 뭐 지난주부터 4대강 이야기가 곳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은 일단 가뭄 때문에 그랬죠. 가뭄, 뭐 도도한 뒷담화에서도 그 이야기를 또 하고 했었는데, 사실 뭐 가뭄 홍수 대비한다고 22조 들여서 4대강 살리겠다 뭐 이러면서 만들었던 강인데, 가뭄도 못 잡고 강은 썩어 들어가고 이러니까 욕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이 가뭄에 비 피해 없으니까 너무 좋지, 4대강 덕분이야 뭐 이런 얘기해서 국민들을 뒷목 잡게 만들었던 바 있죠. 그리고
뭐, 뭐 정부 관계자는 착시현상이니 뭐 이런 유체이탈 발언을 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더 키우기도 했고요. 근데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브라질에서 그 이야기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 모두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각하는 정말 어디에 살고 계신 걸까? 이게 혹시 우리와 다른 장소? 다른 시기를 살고 계신 것 아닐까?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21일 날 브라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근데 불과 이틀 만에 23일 콜롬비아에서, 아까 콜롬비아 FTA 했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콜롬비아에서 정말 정반대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가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돼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라고 이틀 만에 완전 말을 홀라당 뒤집으셨다고 하네요. 아니 왜요?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돼서 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건가요? 각하께서 하신 4대강 사업이 홍수와 가뭄 모두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는데 왜 국무총리실이 바빠 죽겠는데 굳이 4대강의 가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건가요? 왜? 그죠? 아니 잘 극복하고 있다며 비피 없어서 완전 좋지 4대강 덕분이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잖아요. 가뭄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 4대강 덕분에 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면서 왜 가뭄 피해? 혹시 이분이 21일까지는 가뭄 이 국내 소식을 못 들으셨던 거 아닐까요? 정말 만에 하나 각하를 다들 이 밑에 사람들도 각하한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지. 얘기 줘봤자 뭐 별로 그저 도움이 안 되니까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그냥 막 나라꼴이 지금 이렇게 바짝 말라들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걸 모르시고 우리는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 모두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얘기를 들은 국내에서 뜨악해서 아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가뭄 피해가 엄청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틀 만에 콜롬비아에서 아 그러면 가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그죠? 그런 거 아닐까? 아니 설마 그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인데 아무리 그래도 나라가 이렇게 바짝 말라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가뭄을 잘 극복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면 사람이 아닌가? 상식적으로 그게 생각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고를 못 받으셨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찌됐건 뭐 둘 다 나쁘네요. 보고가 안 된 거면 그 정도로 이 무능력한 것이 죄고 보고가 안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한테. 아, 네, 뭐 또 국무총리한테 그걸 또 떠넘겨서 대책을 마련하라 하는 것도 또 웃기고. 네. 뭐 이번 정권 사전에 상식이란 단어가 있나요? 그러시는데요. 그죠? 제가 많은 걸 말했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틀 만에 대책 마련하라 라고 말을 바꾸셨다는 우리 각하. 어머 그 얘기는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이야기하셨는데 대책 근본적인 대책 필요하다고. 아 이거 홍수 오기 전까지 근본적인 대책 얘기만 한 100번 하다가 홍수 오겠는데요? 그죠? 언제쯤 대책이 나올까? 미쳐버리겠네? 네, 참 우리 국민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정부 밑에서 살려니 하, 얼마나 너무 힘들죠? 진짜 심신이 필요하네요, 진짜.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돼서 인사를 이제 슬슬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남의 나라 대통령 같아요. 어떻게 하셨지? 남의 나라 대통령이에요. 뼛속까지 친미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인 줄 아셨어요? 어머 설마 남의 나라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남의 나라 대통령인데 우리나라에서 뽑았지? 아 슬퍼. 네 마지막 곡 순이의 노래 나무의 꿈 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심신이 필요하지만 조금만 더 힘내자고요. 곧
곧 바꿀 날 옵니다. 나무의 꿈 들려드려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바치칸 뉴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10시에 안 늦고 잘 오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봬요. 안녕. 만개한 꽃처럼 날개처럼